네, 오늘 사연 대가같이 투자님께서 보내셨습니다. 유반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지난번에 삼형전자 잘 봤는데요. 삼형하시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삼형화학입니다. 삼형전자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? 관계가 있다면 삼형그룹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. 네, 삼형전자와 삼형화학은 연관성이 네, 없습니다. 없는데 이름이 이제 삼형 이제 화학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 대가 가치 투자 이분도 혹시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 네, 또 혹시 모르죠 또. 네, 또 이 대가라고 스스로 써 주셨으니까 뭔가 또 아는 게 있으면 더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고. 자, 이 회사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.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계사 계열사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 주는데 그중에 보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런 게 있습니다.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. 자, 여기 가 보시면요. 이 삼형화학 설립자이세요. 24년생이신데 이종환 회장님께서 직접 만든 장학재단입니다. 장학재단 규모가 무려 8천억 원. 그러니까 삼성 장학재단에 버금가는.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 장학재단은 나중에 이제 그 삼성생명 이제 어떤 참여계좌 얘기 나오면서 이제 확 커졌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컸던 우리나라 최대의 장학재단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그 장학재단에 대한 어떤 이 회장님의 그 철학은 정말 확고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재단의 어떤 그에서 나오는 그런 장학금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삼형화학 주식을 그냥 그쪽에 넘겨서 부족분을 메울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하신 일인데 온라인 지원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라인 지원서 추가 출력 기간 안내 5월 13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 정말 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재단 소개를 보면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연간 최고 5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내 4년제 재학생 등에게는 또 200명을 뽑아가지고 연간 또 1,100만 원의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십니다. 처음에는 이제 10억 원이었는데 출연 재산이 지금은 이제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연 장학 사업비 규모가 한 15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우리 저 이종환 회장님께 뭐 참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주주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 삼형화학에 대한 어떤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떠나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, 드리고 네, 싶습니다. 참 8천억 원의 재단 이 회장님의 목표는 이 재단을 1조 원으로 키우겠다. 이게 이제 포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가 보네요. 랩이잖아요. 랩. 얇은 랩. 네. 뭐 싱싱 랩, 포장 랩이잖아요. 아, 주방에 있었어요. 네, 필름. 네. 네, 필름. 요거를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, 하여튼 중국산 제품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내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